안녕하세요. 토닥토입니다. 제가 유튜브로 정말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죠. 10월 1일경 제 회원들의 총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요.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책정도 좀 하려고 했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적게나마 위로금을 지급해드렸었는데요.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왔더라고요. 위로금 주려면 제 사비를 털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포인트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왔나 확인을 해봤는데 최대한 거른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양방 배터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왔었고 또 의외로 또 절제를 잘해서 잘 따가는 분들이 많았어요.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게임들을 골고루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카라, 슬롯머신, 블랙잭으로 많이 털렸더라고요. 물론 다른 것보다 롤링이 현저히 낫고 또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잘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보면 확실히 절제를 너무 잘해. 본전 최대한 지키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냥 치고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웃기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뿌듯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못 벌어도 돼요. 왜냐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돈을 벌어봤자 의미 없는 돈이거든요. 괜히 욕심부리면 더 위험하기만 하지 어디 크게 쓸데도 없고. 그 김제 마늘밭 110억 사건 아시죠? 땅에 묻어놓고 결국 걸려가지고 다 털리고 쓰지도 못하는 돈 벌어봤자 의미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입에 관련돼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. 가입시키 안 되실 거라고. 그게 뭐든 기존 회원들을 지키려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라서 그거 가지고 엄청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분은 제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아무쪼록 항상 건승하셨으면 좋겠고 소액으로 조금씩만 절제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뭐 단도를 하시는 거라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